원한을 품는 사람이 다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원한을 품곤 한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또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마음을 닫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원한에 휩싸이는 것은 곧 자기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모든 원한은 가슴에 굳은 살을 만든다. 마치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재판관이나 배심원처럼 변한다. 다른 친구에게 피해당한 상황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거침없이 공감을 표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른다.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비난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다. 어쨌든 먼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를 제거해버리는 편이 현명해 보인다. 그래야만 그에게 상처받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험은 큰 대가를 요구한다. 원한에 휩싸이는 것은 곧 가장 두려운 일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자기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인데도 말이다. 모든 원한은 가슴에 굳은 살을 만든다. 원한은 우리를 비정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류까지도 막는다. 새롭고 훌륭한 것이 나타나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원한은 시한폭탄과 같다. 원한을 품으면 우리는 심술궂은 사람, 두려움과 불신감 탓에 행운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덧붙여 우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 열중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려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했고 상처해봤는지에만 생각이 쏠려 있다면 필연적으로 비슷한 일이 당신의 삶에 또다시 끌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이용하고 속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듯이 보일 것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원한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원한은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원한을 지속시킨다. 원한 속에서 살며 원한의 힘과 지위를 제공하고 원한은 곧 우리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와 절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집착하는 한 그 사람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날 것이다. 원한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울려 퍼진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보인 반응을 자각하지 못한다. 불행히도 이런 반응은 매우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약간의 언짢음과 불편함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이 잠시 움츠러든 듯 느끼더라도 그런 생각은 곧 사라진다. 더 이상 상대방이 친구로 여겨지지 않는다. 웬일인지 그가 지루하거나 귀찮은 사람으로 느껴진다. 심지어 그가 인사를 해도 답하기가 싫어진다. 우리는 이건 역시 원한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이처럼 원한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당신의 마음과 가슴에 박혀 상대방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할 것이다. 당신에게 원한을 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각각 어떤 행동으로 당신의 원한을 사게 됐는지 적어보라. 그 원한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해왔는지 적어보라.
하루인가 석 달인가 20년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원한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은 우리도 상대방도 전혀 성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목록으로 돌아가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한 적이 없는지 찾아보라. 지금도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가? 각각의 원한을 떠나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답을 찾았다면 이렇게도 물어보라.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원한을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는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이 과정을 가로막고 있진 않는가? 어쩌면 당신은 많은 사람과 많은 상황을 통해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를 어제 겪은 일인 양 생생하게 간직하면서도 그 일을 현재 입장에서 차분히 돌아보진 않는다. 그때보다 더 많이 배웠고 하는 일도 다르고 무엇보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범주가 넓어진다. 이전에는 불의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노 조절을 하게 되면 자신도 불의한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격적이고 거친 괴물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다. 단지 괴물이 나오는 환경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괴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변화된 가치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감정 조절로 변화가 오면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점이 바로 감정 조절의 묘미다. 이런 기쁨을 오래 누리려면 변화된 자신에게 알맞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어떠셨나요? 브렌다 쇼샤나의 감정도 설계가 된다. 그리고 김용태 작가의 가짜 감정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항상 화가 나기 전에 저는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지 왜냐면 이게 그날의 기분을 굉장히 좌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평소에도 이걸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해외에 특히 제가 있는 곳은 미묘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워낙 잘 안 나다녀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레스토랑, 서점 뭐 이런 곳들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게 일어나니까 되게 확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이제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날이었어서 출근하는데 진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버를 불렀는데 우버 드라이버가 인사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제 여태까지 며칠 동안 쌓였던 거에서 그 인사 안 받아준 것까지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두고 봐라 내리면 내가 별점을 한 개 줄 테다. 원한에 휩싸인 혼자 막 복수의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단 견딜 수 없는 그 우버 차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제가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쓰고 다니거든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이제 그걸 뚫고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특유의 향?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디는 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막 나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몇 군데는 제가 리뷰를 남기고 이메일 보낸 적도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내가 컴플레인을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 개선이 된다 해도 제가 그 장소에 다시 갈 만큼 매력적인 곳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안 갈 텐데도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우버에 있는 동안 생각을 했죠. 아, 근데 일도 해야 되는데 벌써 아침부터 이런 것에 에너지를 쓰기에 싫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어요. 지금 그냥 오늘 잡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 후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지난 한 2, 3일 그런 일 당했을 때 제가 시간 들여서 이메일 보내고 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한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제가 보냈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인성 문제였거든요. 이건 진짜 대화를 하거나 제가 뭐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아 참고로 그분은 그냥 스태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제가 뭘 할 이유가 없었던 일인데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물품이나 장소나 뭐 그런 기억들이 지금 약간 더 강조돼서 그걸 볼 때마다 더 생각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일 있을 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확신도 없어. 근데 일단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데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내 할 일에 집중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사람과 오래 볼 거라서 뭔가를 조금 조율을 해야 돼서 조용히 말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한두 번 보고 말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예 얘기 안 하잖아요. 불편한 거 있어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게 돼지한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 되게 욱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원하는 가슴에 굳은 살을 만든다. 돼지한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다가 그래도 항의해야겠다 싶은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아예 차라리 빨리 해버리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내리고 마음에 담아놓은 일들은 진짜 그 말대로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고 좋지는 또 안 취했고 이게 무슨 못 버린 물건처럼 마음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잔잔한 스트레스로. 요즘 조금 이런 일들 많이 겪어서 살짝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들 읽으면서 좀 많이 다스렸다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데없이 남들을 위해 시간 낭비하지 않기 그리고 건강 잘 챙기기 일단 몸 상태가 좋아야지 이런 게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좀 심호흡을 깊게 오래오래 하면서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푹 쉬어야겠어요. 저는 이번에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을 계기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빨리 털어버리는 걸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빨리 털기로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컴플레인을 걸거나 최대한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남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것처럼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 굳이 따지면 그분들이 다 호스피탈리티 쪽이었는데요. 제가 겪은 일이 있던 장소들이 힘들 수 있는 직군이잖아요. 왜냐면 사람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